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배 2017 월드타이젠 챔피언스리그 특별대구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설에 박정상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오늘 특별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 어떻게 성사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한타 증권이 이제 바둑계와 인연을 맺었던 것은 1989년부터입니다. 네. 이제 당시에 세계 바둑대회를 후원하면서부터 바둑계와 인연을 맺어왔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해왔는데 유한타 증권배라는 명칭으로는 이번이 첫 시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대국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 얼마 전에 그 맥심커피배에서 만나서 그 많은 팬들이 즐거워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두 기사의 만남, 오늘이 72번째 만남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숱하게 싸워왔고 이 90년대를 대표하는 레전드 이창호 구단과 2000년대를 대표하는 레전드 이세돌 구단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대국에 앞서서 유한타증권배 어떤 대회인지 대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배 2017 월드타이젠 챔피언스리그 그 유한타증권과 동양온라인 혁성이 주최 주관하고요. 바로 내일이죠. 5월 18일부터 7월까지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이제 인터넷상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각자 20분의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지는 이 준속기 기전입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네,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 그 약간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1인자 계보를 잇는 두 기사의 만남입니다. 네, 상대 전적을 보면 이창호 구단이 살짝 앞서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세돌 구단이 신예 기사이던 시절에 그러면서 이창호 구단이 이미 한국 바둑계 1인자일 때 그 전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살짝 앞서고 있고요. 최근 전적은 팽팽합니다. 네, 가장 최근 경기 맥심커피배에서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이창호 구단이 지금까지 세계 대회에서 무려 21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네. 이세돌 구단은 18번을 우승했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 기사들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기사들 중에서도 두 기사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대회 우승 횟수를 기록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이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재밌는 것이 그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 그 스타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네, 두 선수 극과 극이죠. 이제 물과 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좀 더 이제 발빠르고 공격적인 그런 기풍의 성향이라면 이창호 구단은 진중하고 두텁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사의 바둑에서는 항상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쥘지 그것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대국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대국장으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배 2017 월드타이젠 챔피언스리그 특별대국입니다. 네, 오늘 기록에는 대만 프로기사 위리진 초단이 숙고를 해주겠습니다. 네, 현재 한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대국의 기록을 꼭 맞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이창호 구단과의 대국에서 33승 3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대의 전적은 공식, 비공식을 모두 포함한 상대의 전적이고요. 이제 네. 공식점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창호 구단 쪽에서 36승 32패로 앞서 있습니다. 네. 비공식에서도 이창호 구단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는 거네요. 네, 제한시간은 각자 20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돌을 가려서 이창호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두 기사 정말 숱하게 만났죠. 제 기억 속에도 이 두 기사가 만났던 그 명승부가 정말 많은 대국이 떠오르는데요. 네. 일단 제가 갓 입단했을 무렵에 이제 이창호 구단은 압도적인 한국 1인자이자 세계 1인자였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당시가 2000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이제 신예 기사 중에서 막 이제 발군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그해 32연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불패의 소년이라는 명칭을 얻었거든요. 네.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그런 두 선수의 대국 중에 하나가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산이라고 여겼던 이창호 구단을 이세돌 구단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쉽게 이겼던 바둑이 있는데 아, 이창호 구단도 이렇게 질 때가 있구나. 그것도 당시에 이 전설이던 조훈현 구단이나 유창혁 구단이 아닌 신예 기사에게 이렇게 질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그 대국이 기억에 남고. 그게 무슨 대회였죠? 그 당시에 그냥 국내 대회 본선이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아주 쉽게 이겼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회에서 이제 두 선수가 처음으로 격돌했던 것이 LG배 결승전이었거든요. 네. 당시 2001년인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결승까지 진격을 했던 무서운 소년이었는데 당시 이창호 구단이 2연패 후 3연승을 하면서 결국은 그 위용을 과시했던 그 시합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이창호 구단과의 그 LG배 결승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도 그때 지고 많이 울었다고 해요. 아, 정말 울었나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나이였죠. 그렇네요. 그 뼈아픈 패배가 있은 지 2년 뒤에 LG배에서 이창호 구단을 다시 만났죠. 네, 그 당시에는 이세돌 구단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생애 두 번째 이제 세계대 우승컵을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들어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재밌어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2수, 2수, 2수 딱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전투 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보통 행마를 할 때는 한 칸이나 두 칸 먼저 생각하거든요. 네. 이수의 의미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칸 뛰고 나서 한 칸을 뛰면 흙도 여기를 들여다보고 발빠르게 이렇게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여기를 두고 나서 받으면 그때 한 칸을 뛰고 이렇게 한 칸을 뛴다면 원래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손 뺄 수 있는 자리가 후수로 받았으니까 이런 교환을 하고 나서 우변을 백이 먼저 갈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흙이 받고 백이 뛸 때 지금 뭐 들으는 네,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특별 대국이 의미가 있는 만큼 네. 이창호 구단이 좀 재미있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재미있는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 수에 대해서 이제 흙이 응수를 한다면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날일자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는 이제 이세돌 구단도 당연히 여기를 밀고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때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제 대국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 수를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이창호 구단이 폐허 바둑 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바둑에서도 두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좌상기의 형태와 우상기의 형태가 그때와 똑같은지를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하변 쪽 모양만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사실 페어 바둑이 번갈아 가면서 두는 거기 때문에 저수를 누가 뒀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었는데 네. 오늘 확인이 되네요. 이창호 구단은 박지현 프로와 한 팀을 이뤘고요. 당시에 바둑이 이쪽을 두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변에서부터 전투가 일어났었는데 사실 한 수씩 이제 착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이창호 구단이 연구했던 그 포석대로는 흘러가지 않았을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창호 구단이 생각하고 있던 완전판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창호 박지현 팀이 강동윤 김은선 팀을 만나서 네. 당시에는 모양을 펼쳤죠. 결과는 졌죠. 네, 졌습니다. 이창호 구단 팀이 흙을 잡고 패배를 했죠. 이렇게 둔 이상 이제 흙이 원래 이쪽을 미는 것과 이쪽 미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밀어 올리는 수는 거의
필연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수를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젖히고 젖힐 때 그때 잊고 나서 그 다음에 밀어 올리는 것까지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백도 여기를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교환이 득인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군요. 행마로 본다면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다른 수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만약 그 삼선으로 빠지는 수는 어떤가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빠질 거라면 그냥 밀어 올리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원래 이 교환이 없을 때는 흙이 젖혀 있는 것도 가능한데 약간 아까운 의미가 좀 있고요. 네. 뭔가 흐름상 여기를 넣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자, 이창호 구단이 어느 정도 이 수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지금 이 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를 둘 것이 뻔한데 네. 그때 지금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늘었네요.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막았을 때 혹시 다른 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막을 때 날일자는 조금 느슨하고 오히려 여기를 째거나 이쪽을 건너붙여 끊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둔다면 밀어야 되거든요. 네. 이 교환은 어차피 여기를 둘 때 백이 늘어도 흙이 막아야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곳을 두면 백이 젖혀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화의 폭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늘었다고 해석은 되네요. 제한 시간이 그 얼마 전 있었던 맥심 커피배보다는 10분이 좀 더 주어지고요. 초읽기가 좀 짧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어느 편이 좀 더 여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사들이 대국을 할 때 마인드로 보면 아무래도 초읽기가 10초라도 더 늘려져 있는 편이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 초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이 생각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중반전에 승부가 난다고 보면 이 30초 초읽기와 40초 초읽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초반에 오늘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 템포 흙이 늦췄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도 좀 장고를 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일감은 여기를 틀어 막는 것인데 지금 흙이 늦춘 만큼 뭐 이쪽을 막고 나서 이런 데를 두고 모양을 정리할지 뭐 다른 수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역시 보통이라면 이쪽을 막는 수입니다. 막고 나서 밀어 올릴 때 그때 가만히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적극적인 수를 구사를 한다면 뭐 이런 데를 먼저 붙여서 젖히면 늘어가거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혹은 이제 젖히고 나서 여기를 싸우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백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 평소에도 좀 친한 편인가요? 사이가 나쁘진 않죠. 일단 네.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이창호 구단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은 사실 이세돌 구단뿐만이 아니라 이세돌 구단 나이 또래인 뭐 저를 포함해서 흔히 이제 중국에서 하는 표현대로라면 이 80후 세대는 다 이창호 구단을 공부하면서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창호 구단에 대한 존경심이 있죠. 그런데 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평소에 따로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이 막아가자 흙이 밀어갔어요. 네. 그렇다면 그 삼선에 빠진 교환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이제 이 그림이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그림인데 두 기사가 조금씩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환원이 되었고요. 네. 이 그림대로 갔을 때 아직까지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창호 구단이 먼저 작전을 걸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백은 그냥 쉽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이창호 구단이 뭔가 적극적인 그런 운석을 보여주겠죠. 이세돌 구단은 다음에 여기를 꼬부리는 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과 합연을 맛보기로 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이쪽을 두는 데 있어서 보통이라면 날일자인데 보통으로 두네요.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환원되는 경우가 많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우아귀 쪽의 백한점이 좀 외로워 보입니다. 저 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돌을 당장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이 먼저 눈에 띄고요. 이쪽이나 혹은 위에서 눌러가서 뭔가 이 두 점을 먼저 공격하는 수가 먼저 눈에 띄고, 이쪽이 다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나중에 이곳을 붙이고 젖혀간다면 어떻게 해서든 수는 나는 자리입니다. 네. 단지 지금 당장 귀에서 수를 내는 것은 약간 타이밍이 빨라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수는 나지만 흙이 두텀을 바탕으로 먼저 이 백돌에 대해 성공을 가하면 이 흐름은 되기 좋지 않습니다. 네. 역시나 변 쪽을 두어 갔습니다. 지금 세 칸 사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흙돌 전체를 노리는 전략으로 이쪽을 붙여갔습니다. 그만큼 이 백돌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둔수는 흙이 받아주면 어떤 식으로 두겠다는 뜻일까요? 여기를 받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방향이 이제 이쪽 한 칸 띄거나 혹은 이런 날일자를 두면서 이쪽에서부터 풀어가는 것과 하변 쪽을 두는 게 있습니다. 하변 쪽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뭔가 내모는 방법이 있죠. 네. 보통이라면 역시 이쪽보다는 아직은 약한 이 내점 쪽을 이용해서 하변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흙이 우측으로 한 칸 뛰면서 공격을 한다면, 물론 이제 벽이라고 생각하는 전략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좀 알 수 없는 그림입니다. 네. 자, 이번 유한타증권배 2017 월드타이잔 챔피언스리그 온라인 대회입니다. 하지만 또 규모가 상당하고요. 네. 박정상 구단 온라인 대국 자주 하시나요? 최근에는 자주 하질 않고요. 저도 신예 기사 시절에는 대국도 많이 하고 그 인터넷 대회도 많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요즘엔 좀 흥미가 떨어지셨나요? 요즘엔 나가도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4강까지 한 두 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 나가도 안 돼서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 두 기사도 그렇게 온라인 대국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합이라고는 해도 사실 그 오프라인 대회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와서 그런가요? 자웅을 겨루기 때문에 네.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뭐 다른 세계 대회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이 붙여간 장면입니다. 네, 한국 바둑의 전설 중의 전설이죠. 이창호 구단. 네, 세계 대회에서 무려 21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전설이고요. 이창호 구단이 압도적인 1인자 시대를 구축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은 선수가 바로 이세돌 구단이죠. 네. 이제 자리를 이세돌 구단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2000년대를 특히 이제 2000년대 중후반을 이세돌 시대로 열었던 인물입니다. 특히나 또 작년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로 정말 인기가 급상승했죠. 이세돌 구단이요. 그렇습니다. 이 두 레전드가 바둑계 안에서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좀 인기가 급상승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의 영향으로, 그리고 이창호 구단은 응팔의 영향으로, 응답하라 1988. 네,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인기가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오, 붙이고 젖히자 또 젖혀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쪽 붙인 수의 의미는 이쪽을 침입해서 두는 것보다 이제 처음에 여기를 붙였을 때 전략대로 넓게 좀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구단이 그냥 여기를 늘어주질 않았죠. 늘어주었다면 백이 계속 밀어가도 약간 갑갑한 자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젖혔고 거기서 이제 한 술 더 떠서 느는 것도 아니라 다시 한번 젖혔습니다. 오늘 이창호 구단은 뭔가 기세가 충만합니다. 네. 앞서 이제 이창호 구단은 조금 수비적이고 이세돌 구단은 조금 공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대국만 놓고 보면 이창호 구단의 이 실험적인 수라던가 방금 전에 2단 젖힘을 보면 오늘의 이창호 구단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지금 백이 한 점 끊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잡으면 그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이제 중앙 쪽을 단수 치고 빵 따냄을 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같은 빵 따냄인데 백돌이 뭐 이런 자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아무래도 중앙 쪽 빵 따냄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창호 구단은 눈을 지그시 누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아주 오랫동안 바둑 팬들에게 노출이 돼서 대국을 한 만큼 그 습관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이창호 구단이 했던 제스처도 사실은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제스처이고요. 이세돌 구단은 아직까지는 그 동작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입에 가져간다던가 검지손가락을 탁자에 두들기면서 수읽기를 한다던가 네. 그런 습관이 유명하죠. 손가락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제가 많이 흉내냈습니다. 자, 초반은 조금 신중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점을 끊어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백도 당장 떠오르는 행마는 역시 이쪽을 늘어서 추후에 이쪽 부근을 노리면서 이제 진행시키는 것이 일감이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중앙 쪽의 주도권 쟁탈전이죠. 네, 가만히 늘어뒀습니다. 이제는 흑도 약점을 지키나요? 보통은 이제 약점 지키는 수가 일감이긴 한데 오늘의 이창호 구단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둘 수도 있나요? 그리고 지금 약점을 지켰을 때는 백도 여기를 하나 밀고 나서 뭐 이런 데를 하나 젖혀두고 다른 곳으로 좀 손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왠지 이것이 싫을 수도 있어요. 네. 보통이라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행마를 구사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중앙 쪽으로 밀어가는 수가 지금 상황에서 흑의 최강수죠. 대신에 이제 그 수는 좀 수읽기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창호 구단이 좀 기세가 충만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한 수에서 그 컨셉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마저 이제 강수로 일관을 한다면 오늘의 이창호 구단의 컨셉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오히려 이제 이세돌 구단이 지금까지 행마만 보면 굉장히 침착합니다. 네. 방금 전에 2단 저침에 대해서도 도발에 응하지 않고 그냥 중앙으로 뻗었죠. 사실 이세돌 구단의 기풍도 그렇고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 예전과는 약간 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좀 더 공격적이었던 이세돌 구단은 좀 더 진중한 모습이고 이창호 구단은 최근에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과 두는 바둑을 보면 좀 뭐랄까 좀 얌전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기풍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두텁게 변했고 좀 더 초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서두르질 않습니다. 네. 예전에는 굉장히 뭐 짜릿한 그런 전류와도 같은 바둑을 구사를 했다면 네. 최근에 이세돌 구단이 짜는 그런 전략이나 포석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두기사의 상대 전적이 이창호 구단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뭔가 이세돌 구단이 앞서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두 선수의 만남이 일단 굉장히 많았는데 이창호 구단의 최정점에 있던 시기보다는 약간 이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우길승천의 기세로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가 두기사 격돌하는 그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창호 구단이 그래도 이세돌 구단에게는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대국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한국견 1층 스튜디오고요. 네. 2층에서 공개 해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이 모습만 봐도 김성령 구단의 입담이 엄청나게 과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만큼이나 김성령 구단의 입담도 레전드죠. 그렇습니다. 바둑 팬들이 이제 김성룡 구단의 해설을 보면서 좀 많이 즐거워하는 것 같죠? 네,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옆에는 장혜연 캐스터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저렇게 공개해설 해봤는데 네. 저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박정상 구단 목소리 톤이 좀 다르더라고요, 평소랑요. 그런가요? 네. 김성현 구단 대단합니다. 저는 듣고 송태곤 구단인 줄 알았어요. 아, 박정상 구단 목소리가. 그 송태곤 구단이 굉장히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 하면 이제 제가 기억나는 추억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창호 구단이 저희보다는 조금 윗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렸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예전에 한번 이세돌 구단과 같이 이창호 구단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회를 하다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왔던 그 기억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예전에 세계대회에 이제 같이 참가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중반 무렵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던, 이제 외국에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던 그런 추억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 이창호 구단하고요? 네, 이창호 구단도 있죠. 이창호 구단도 제가 나가던 시절까지는 세계대회에 계속 참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창호 구단의 마지막 세계대회 우승, 그 결승 상대가 저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한테 이기고 우승한 다음부터는 우승컵을 들어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2007년의 중한배입니다. 아, 벌써 10년 전이죠. 네. 이창호 구단과의 그 승부를 할 때 느낌이 어떤가요? 박정상 구단 개인적으로. 이창호 구단과 대국할 때는 정말 많이 느꼈던 것은 일단 갑갑하죠. 왜냐하면 대세관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부분전에 몰두를 하고 있다면 아예 더 큰 시야로 다른 곳을 향했을 때, 그러면서도 대세에서 앞서 나갈 때, 그럴 때 굉장한 갑갑함을 많이 느꼈었고, 이세돌 구단과 대국할 때 많이 느꼈던 점은 이세돌 구단은 언제 어디서 이 날카로움이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상 이 어떤 수에 대해서도 방심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날카로운 수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면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25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네. 20번 패했습니다. 그런데 역전패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기억 남는 것은 그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시간 연장책을 사용했는데 그때 반발을 해오면서 그 시간 연장책이 패착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정말 어디서 주먹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세돌 구단의 장점이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정말 역전승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조사를 해보면요. 중반전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인데, 네. 예전에 중국에서 이세돌 구단을 가리켜서 중반 13단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아주 과거에 본인방 장화라는 전설적인 바둑 명인이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을 그것에 빗대서 이제 중반 13단이라고, 그만큼 중국 바둑계에서도 이세돌 구단의 전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예 다른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오늘 컨셉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은 그냥 전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전투를 걸어갑니다. 이창호 구단이요? 네. 지금 아예 이쪽을 받지를 않았잖아요. 네, 약점 괜찮은 건가요? 원래 이 수는 지금 축이 유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거든요. 먼저 축부터 살펴보죠. 여기를 두면 끊었을 때 이렇게 몰아가는 축이 불리하다면 흑이 안 되는데, 당장은 흑이 이 한 점이 있어서 축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수는 거의 이 수예요. 빈삼각으로 웅크리는 수요. 네. 그냥 이렇게 참는 것은 자체로 좀 당했죠. 이것은 흑도 이곳을 이어서 모양을 정돈했을 때 아까 백이 하나 젖히고 손 빼는 변화와 비교를 한다면 흑이 더욱 유리합니다. 자, 이제 이세돌 구단의 응수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네, 맞불 작전을 갈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유한타진건배 2017 월드타이젬 챔피언스리그 특별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세돌 구단의 습관이 나오는데요. 저거 따라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나오는 습관입니다. 제한 시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네요. 이쪽을 다 교환하고 나서 여기를 밀어갔습니다. 일단 이창호 구단의 전략이 그럴듯하죠. 여기를 3-3을 들어갔을 때 이세돌 구단이 이쪽 빈 삼각으로 받았고요. 이수까지는 예상이 되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 좌하기에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흑의 자세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기 위해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반대쪽을 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밀었을 때 백이 반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좌하기에 좀 투자를 했죠. 네. 이제 여기를 밀 때 이쪽을 는다면 그때 하변을 잇고 정리를 해서 이 형태에는 만족스럽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밀었을 때 반대쪽으로 끊는 수는 지금 방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쪽이요? 아니요, 그 반대쪽이요. 이쪽이요? 네. 네, 이쪽으로 끊었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마늘모를 가서 지금 흑돌이 여기도 젖혀 이어져 있고 이곳에도 돌이 왔기 때문에 백이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백 두 점이 잡혔죠. 그리고 지금은 여차하면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자리를 끊어서 정말 끝까지 백 형태에 대해서 괴롭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이세돌 구단도 그래서 젖혔습니다. 두 점머리 세차게 힘차게 두들겨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끊는다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자세가 나왔을 때 당연히 백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늘면 여기 끊는 타이밍이 조금 싫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젖혀서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백에게도 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끊는 수가 뭐 당장도 눈에 띄는데요. 당장 끊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도 가능한가요? 당장 끊어간다고 해도 뭐 어느 흑돌이 잡히거나 하진 않는데 몇 가지 생각은 해봐야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두고 나서 백이 여기를 끊고 아까처럼 늘었을 때 이제는 잡히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둬도 나와 끊어서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제는 흑돌을 잡으면서 백이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약점으로 백이 반격을 해왔을 때에 대한 수익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흑이 그냥 평범하게 두었을 때 그때 흐름이 누가 좋은지도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여기를 끊는 싸움은 약간 백이 우세한 싸움일 것 같은데 이창호 구단의 선택 궁금하네요. 네. 지금은 끊거나 아래쪽을 잇거나 둘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젖히는 것은 그렇게 모양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이곳 끊는 수도 남아있고 아래쪽의 약점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바둑의 흐름에서 이렇게 뒤에서 밀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강하게 끊어갈지 아니면 하나 이어둘지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를 젖힌다면 뭐 되젖혀도 이것은 흑의 흐름 좋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거나 잇거나인데요. 오늘 이창호 구단의 컨셉으로 보면 끊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형태에만 놓고 보면 여기를 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으면 백도 지켜주겠죠. 여기를 잇는다면 뭐 백도 이런 데 호구를 쳐서 지키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흑이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못 박아서 완벽하게 흑집으로 맞바꾼다면 이것도 흑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 역대 세계대회 우승 횟수를 보면 이창호 구단이 1등이고 이세돌 구단이 2등이고 그리고 3등도 한국 기사입니다. 조훈현 구단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만큼 이 80년대 후반에 세계대회가 탄생한 이래 어떻게 보면 몇 년 전까지는 한국 바둑계의 동무대였죠.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선수가 바로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입니다. 저는 뭐 3위는 중국 기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조은영 구단이군요. 네, 3위가 이제 조은영 구단이고 4위는 중국의 구리 구단이고요. 네. 오. 아, 바뀐 받았는데 위로 받았어요. 살짝 다른 곳을 이었습니다.
저수는 여기를 이었을 때 이렇게 느는 것이 좀 싫었다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늘었을 때는 이쪽 활용이 없는 이쪽 이음수가 더 나으니까요. 대신에 이쪽을 백이 나중에 공격을 들어가거나 혹은 이쪽이 조금 두텁다면 여기까지 치고 들어갔을 때 그때 흑의 형태는 살짝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있는 방향은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 두는 건가요? 좀 그런 의미는 있는데 어차피 흑돌이 이곳에 있어서 네. 물론 이제 이수가 좋은지 이수가 좋은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의 일감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일단 끊는 수보다는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네. 그래도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안형 쪽으로는 이쪽 이은수가 좀 더 불안하죠. 네. 나중에 아래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갔을 때에는 그쪽 노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끊어가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이었을 때는 이세돌 구단이 이쪽 호구 칠 거라고 봤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쪽을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선택을 하니까 이창호 구단 당연히 끊어가는 거죠. 상대가 지킬 거라고 봤는데 안 지켰으니까 끊어가는 것은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흐름입니다. 네. 자, 붙여갔습니다. 지금 딱 전형적인 모양을 잡는 그런 감각입니다. 이쪽을 끊었을 때 물론 당장 어떤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의 약점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를 붙여서 흑이 어떻게 받을지를 좀 물어보고 만약 이렇게 막아서 받는다면 여기 단수를 통해 근거가 조금 확보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쪽 부근에 행마를 하기가 백도 좀 수월해지죠. 네. 그런데 이창호 구단은 또 여기서 반발을 했고 제가 좀 놀라운 것이 지금 반발하는 수가 거의 뭐 노타임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네, 준비가 된 것 네. 같죠. 두 선수 약간 기세 싸움이 있어요. 뭔가 이창호 구단이 이세돌 구단의 그 다음 수를 예측했다는 듯이 빠르게 돌을 갖다 놨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이제 기세로 바로 착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살짝 멈칫했습니다. 네, 좀 더 신중한 쪽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이창호 구단의 기세가 참 좋습니다. 사실 기세하면 이세돌 구단인데요. 네, 이창호 구단 하면 원래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 냉정함, 침착함 그런 쪽이죠. 이세돌 구단이 중앙 쪽으로 행마를 했습니다. 약간 의외의 수이기도 해요. 우선 이제 백이 하변 쪽을 왜 안 뒀는지 흑이 여기를 받지 않았는데 왜 이쪽을 안 뒀는지를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끊는 것은 여기 양단수가 있으니까 이수가 뭐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도 둔다면 이렇게 늘어서 둬야 하는데 백돌이 이곳에 없을 때에는 중앙 쪽으로 흑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붙인다면 어느 쪽을 잇는 순간 여기를 잇든 여기를 잇든 여기를 두고 계속 몰아간다면 지금 축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붙인다면 백도 빈 삼각으로 나가야 되고 그때 하나를 나가고 이렇게 단수 친다면 이 백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 백이 좀 위험한 그런 작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쪽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뭐랄까요? 약간 허한 느낌의 그런 행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급소를 조금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붙이는 수 언제든지 흑이 호시탐탐 노릴 수가 있는데 물론 당장은 좀 노리기는 어렵겠죠. 이쪽 부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흑이 여기를 받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쪽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어떨까요? 저는 이수가 약간 의외였고 사실 이수도 약간 의외였는데 이수로는 호구를 치거나 아니면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붙일 생각이라면 여기를 이었을 때 바로 붙이는 게 어땠을까 뭐 그런 궁금증은 조금 있습니다. 네. 두 기사에 지금 기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창호 구단이 곧 초읽게 몰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감은 하변 쪽을 받는 것인데 이창호 구단이 장고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아예 손을 빼고 중앙을 틀어 막고 나서 여기는 여기대로 견디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쪽 붙이는 수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네. 지금 반발을 해도 이쪽 붙이는 게 있어서 백의 형태가 좋지는 않죠. 20초. 하나, 둘, 셋, 넷. 아,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반대쪽으로 나왔어요. 일단 자신의 돌을 먼저 돌봅니다. 이창호 단이 여기를 받지 않고 여기를 나간 것도 이 수가 최강수고 이 수가 가장 무난한 수라면 그 중간 정도 됩니다. 네. 이쪽 두 점 쪽으로 약간 압박을 가하다가 여차하면 이제 흑은 여기를 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백은 계속해서 바깥쪽을 봉쇄를 해보고요. 이창호 단이 이쪽 흑돌을 어차피 이제 살리긴 살려야 되겠고 이렇게 막아서 살릴 바에는 이쪽으로 나가서 살리는 편이 좀 더 이 백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입구자로 변 쪽을 틀어 막았습니다. 느낌상 지금은 이쪽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창호단이 이곳이나 이곳으로 뭔가 행마를 할 타이밍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넓지. 그렇죠. 네, 역시 붙여가네요. 지금은 이곳의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이쪽 부분에 약간 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둬도 아래쪽 한 집과 위쪽 한 집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활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군요. 이세돌 구단도 왠지 이 선수의 기질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뒤에서 받아줄지는 좀 모르겠어요. 왠지 이세돌 구단의 바둑 같지는 않죠. 반발하는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쪽을 젖히고 이곳을 둘 때 이어서 끊으면 다시 뒤에서 뭔가를 시도하는 뭔가 그런 식의 어떤 반발이 네. 정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세돌 구단의 어떤 기질과는 좀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행마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역시 살짝 비껴가네요. 이세돌 구단의 바둑하면 돌이 살아서 꿈틀대는 듯한 그런 생명력을 과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효율적인 그런 행마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살짝 밀어보는데요. 정말 이창호 구단은 놀라울 정도로 급소를 잘 찾아냅니다. 저 손은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잘 안 보이는 네. 곳인데요. 이 수가 굉장한 급소네요. 이세돌 구단이 이 수를 과연 생각했을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이어서 받으면 이쪽 붙이는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네. 실전처럼 막으면 여기 들여다보는 자세가 흑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물론 이 다음에 행마 때 다시 흑은 좀 돌이 곳곳에 자충이라서 좀 고민은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굉장한 급소 자리입니다. 일단 백의 모양을 조금 사납게 만드는 수를 두어 왔습니다. 네, 역시 호구자리 강요를 하고요. 이제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이 좀 괴로운 형태죠. 네. 다 똘똘 뭉치고 안에 꽉 갇혀서 답답한데 그 이후에 이 바깥쪽을 당장 노려갈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건너붙이고 나가고 이쪽 젖히는 걸 보면서 끊고 재차 이곳을 늘고 싸운다거나 했을 때 흑도 좀 찜찜한 구석은 여러 군데 보이지 않습니까? 네. 8, 9, 12번 남았습니다. 자, 출기 하나 보냅니다. 이창호 구단도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나서 과연 누가 좋은 그런 싸움일지 좀 판단을 해보는 시간 같고요. 흑이 그쪽을 틀어 막을 수 없다면 딱히 그렇게 행마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변 쪽 내려서면서 지켜둡니다. 방금 전에 그 진행은 약간 흙의 형태가 위험하다고 봤을까요? 씌어가는 수영. 네. 흐름으로는 거길 둘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약간 이세돌 구단의 공격력을 의식을 했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지금 정면 승부는 좀 피했고요. 네. 물론 지금 이창호 구단의 어떤 내면 세계를 저희가 엿볼 수는 없습니다만 살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로 봐서 네. 방금 전의 수에 대한 아쉬움일지 아니면 그 앞선 전략에 대한 아쉬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이창호 구단이 생각하던 그림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읽기를 한번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후퇴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100에게 좀 승이 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창호 구단이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둘 생각이었다면 그 전에 붙였던 강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이수로 여기 날일자까지 씌우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쪽을 결국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애초에 그냥 차라리 붙인 수로 만일모를 행만한다거나 하면서 나중에 이쪽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는 것과 비교를 해도 이것이 꼭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30초 3회입니다. 자, 이제 이세돌 구단도 초읽기 같이 들어갑니다. 중앙 쪽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일단 무겁게 만들죠. 네. 흙이 이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나갈 텐데 그냥 나간다면 흙도 이제 행마하기가 쉽다고 보고 좀 흙도를 무겁게 만들고 나서 열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어주진 않았는데요. 오늘의 이창호 구단은 받아주는 법이 없어요. 네. 일단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는 쪽을 택했습니다. 둔 이상은 또 밀어가나요? 쪽을 계속 밀어도 이세돌 구단은 계속 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를 끊는 수가 흙이 여기를 끊었을 때 두 점 잡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쪽 네. 머리를 맞는다면 네. 이것은 흙이 기분이 좋습니다. 더 이상 밀어가진 않았어요. 지금 네. 그냥 이거예요. 이 교환이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득일지 손해일지 이창호 구단이 아마 그것을 좀 판단을 해봤을 테고요. 네. 약간 아깝다고 본 것일까요? 두면서도 썩 마음에 드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초읽기이고 그것도 일반적인 그런 40초 초읽기 시합이 아니라 30초 초읽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약간 초읽기 상황에서 황급하게 착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밀어갔습니다. 20초 하나, 둘, 치받나요? 셋, 그냥 늘어두나요? 넷, 다섯, 여섯, 어렵네요. 일곱, 여덟. 아, 늘어뒀습니다. 자체 이쪽 행마만 보면 치받는 편이 득일 수 있지만 어차피 백이 한 칸을 띄어서 행마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느는 편이 귀 쪽으로 맛은 훨씬 좋죠. 네. 이렇게 치받았다가 나중에 백이 이 한 점을 뭔가 움직여갈 때 여기 끊는 단점이 둘, 있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넷, 굉장히 넷, 찜찜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두 번 남았습니다. 출기가 빠르긴 빠르네요. 네. 그저 10초 차이인데 이렇게 빠르게 느껴집니까? 바둑리그를 비롯해서 다른 뭐 맥심배, GS 칼텍스배 모두 40초 초읽기 시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기전 중에는 KBS 바둑왕전만이 30초 초읽기인데 그래서 선수들은 보통 40초 초읽기에 더 익숙하죠. 붙이거나 한 칸 뛰거나 행마로 보면 그렇죠. 좀 더 강력한 수를 택했네요. 중앙 씌어갔습니다. 순간순간 두 선수의 어떤 승부 호흡을 볼 수가 있는데 이창호 구단은 흙이 이쪽을 치받는 수보다 이쪽을 두는 편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더 낫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늦추니까 그 늦춘 틈을 타서 이제 이세돌 구단은 이쪽으로 좀 더 강렬하게 한 칸을 띄는 겁니다. 네. 상대가 늦춰준 만큼 좀 더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뭔가 흐름은 이쪽을 붙이고 모양을 정돈하는 편이 좋아 보이고요. 한 점을 잡아두네요. 아예 그냥 안쪽에서 살고 나서 이쪽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노리겠다는 생각 같네요. 두고 나서 조금 머리를 극적이는 모습인데요.
살짝 미소도 띄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죠? 그런데 제 경험상 이세돌 구단이 저런 표정을 지었을 때에는 진짜 뭔가 착각이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나타나는 편이군요. 네, 그렇죠. 이창호 구단도 좀 그렇죠. 이창호 구단도 뭐 거짓으로 이렇게 엄살을 부리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두 기사 모두 그 몸짓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초 하나. 한국 바둑계 레전드를 언급할 때 이 두 선수와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조은현 구단과 또 유찬혁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서봉수 구단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그 레전드들보다는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어떤 몸동작이 좀 더 솔직한 것 같아요. 나 그 위의 레전드들은 조금 이렇게 제 경험상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네. 안 되는 네. 그런 뭐 제스처군요. 예전에 조은현 구단과 대구를 할 때에도 뭔가 그 엄살에 많이 속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상대가 그렇게 엄살을 피우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을 놓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없지 않아 있죠. 알면서도 속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방금 전에 이쪽을 끊고 나서 살짝 씁쓸한 표정을 지었던 것이 네. 일단 네. 이 교환으로 인해서 네. 흑도를 잡으러 갈 수 있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백의 근거로 놓고 보면 이수는 오히려 백의 근거의 악수죠. 아, 네. 네, 그래서 분명 실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황급하게 갖다 놨지만 득은 없었던 거군요. 네. 역시 30초 초계가 좀 빠르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그냥 이쪽을 늘고 나서 20초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교환을 했다면 안쪽에서 백도를 3, 살리거나 4, 혹은 좀 근거를 5, 잡는 데 도움이 됐을 6, 텐데 지금의 6, 이 형태는 8, 뭐 후수 한 집 정도일까요? 그렇게 집이 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약간 후회하는 그런 몸동작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강수가 터져 나왔죠. 지금 바로 끊는 수는 어떤가요? 약점이 있거든요. 네, 여기 끊는 수 분명히 있죠. 네. 하나, 둘, 그럼 일단 단수를 넷, 치고 넷, 뭔가 다섯, 패를 통해서 여섯, 뭔가를 하려는 생각일지.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끊지는 못했습니다. 네. 너무 당당하게 이세돌 구단이 밀어오니까 이창호 구단도 일단 끊지는 못했고 이세돌 구단도 이렇게 호구치는 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받은 거죠. 대신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약간 이쪽 약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여기를 젖혔을 때 먼저 교환합니다. 여기를 나중에 젖혔을 때 끊는다면 아래쪽에 두 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단수치고 이쪽을 끊어가는 수가 남게 되죠. 네. 물론 이제 이 백돌의 사활이 좀 자유로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강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긴 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당장은 그쪽 젖히는 수도 일단 견디겠다는 생각이죠? 네, 한국교환 2층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개 해설 현장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딱 그 그림을 김성룡 구단이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이제 승부처가 돌입함에 따라서 좀 몰입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뜨거운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7, 8, 9. 확실히 템포가 빨라지니까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유한타 증권배 인터넷 시합에서 그 인터넷 고수들이 딱 이 정도 이제 시간으로 대국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대단한 거죠. 예선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이제 초읽기가 주어지고 이제 본선은 20분의 초읽기가 주어지고 오늘과 규정이 똑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세돌 구단이 당장 이 두 점을 살리지 않는 것도 나중에 이쪽 젖히는 수를 약간은 노리기 위함입니다. 네. 지금 우변에 백이 두자 흑이 중앙 젖힌 장면이고요. 네. 이제 여기를 두고 중앙을 젖히니까 우하기를 끊어갔죠. 하나,
흐름은 약간 이창호 구단의 흐름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분명 이쪽에서 자신의 근거를 없애는 그런 약간의 실수가 나왔고 그러면서 흐름이 살짝 이창호 구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둑이 백이 좀 열죠. 지금 우하 귀 쪽에서는 백이 살 수 있는 모양인 거죠? 글쎄요. 일단 여기를 막고 쉽게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쉽게 살려주지 않나요? 그냥 있고 이렇게 살려주기에는 흙도 주변이 워낙 돌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두고 뭐 살 때 살더라도 일단은 좀 괴롭히는 것이 흙의 입장에선 좋아요. 그리고 잡히진 않지만 이렇게 되면 백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자리를 다 둬야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구치고 살더라도 이제는 이 백돌 전체를 공격을 가면 되니까 이런 흐름은 흙도 뭐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두 점을 살립니까? 정말 이세돌 구단다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발상입니다. 저 돌은 이제 명을 다한 돌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이 방금 전의 상황에서 백두 점은 그냥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있는 네.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 매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저 돌을 살리죠? 이세돌 구단의 어떤 그 승부 기질, 호흡 이런 것은 사실 다른 기사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다르죠. 네. 또 그 자유로운 발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세돌 구단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간혹 이세돌 구단의 그런 발상이 무리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흐름을 타면서 우측으로 흑마를 하죠. 그런데 백의 이 형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급소를 맞는다거나 했을 때 뭐 이런 자리도 이제 나중에 급소가 남아서 백의 이 연결고리가 그렇게 단단한 형태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의 이창호 구단이라면 그곳 급소를 안 가나요? 일단 중앙 쪽 그 매미를 좀 더 무겁게 만드네요. 네, 매미를 추격합니다. 바둑이 점점 어지러워지겠는데요. 이 두 선수의 그 장점이자 기질을 살펴보면 이런 뭐가 뭔지 모르는 시점에서의 강점이 있는 선수가 바로 이세돌 구단이고요. 네. 정말 서로 안개 속에서 싸우는 듯한 그런 형국에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이창호 구단은 상대가 흔들어 올 때 정말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역사상 최고의 기사입니다. 네. 이창호 구단의 별명이 또 돌부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반대의 스타일의 기사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지금까지 가졌던 별명을 보면 뭐 돌부처, 강태공, 약간 기다리는 듯한 좀 수도승 같은 느낌을 준다면 네. 이세돌 구단은 불패소년에서 뭐 센돌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이 선수는 뭔가 확실히 좀 강인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빈삼각으로 받았어요. 저수도 예상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이 젖힌 수가 모양을 잡고자 젖힌 수였죠. 네.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려고 그냥 이제 이 부분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이창호 구단은 이렇게 받았고 끼어 이으면서 모양을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자세가 사실 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단수가 선수고 여기 찌르는 수가 선수니까 이제는 백이 밀어서 넘어가는 자세가 아까보다는 훨씬 좋게 나옵니다. 그렇네요. 변 쪽에 백이 넘어가는 수는 남아있게 됐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우변돌이 좀 신경이 쓰이나 봐요. 20초. 이쪽도 이쪽인데 일단 이쪽을 정리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지금 여기를 틀어 막은 수가 네. 그냥 이렇게 호구치는 수보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죠? 그냥 호구쳤어도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당장 뭔가 이 한 점을 살리면서 공격을 갈 수는 없었고 네. 그렇게 두었다면 지금처럼 넘어가는 자세가 좋지는 않아요. 20초 하나 둘 셋 지금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를 호구쳤다고 보면 이수가 교환되고 그 사이에 이 단수가 교환이 된 겁니다. 약간 이쪽으로 좀 자충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저 하나, 둘, 셋, 넷. 백은 그렇다면 다섯, 좌변에 바로 넘어갈 여섯, 수도 있나요? 일곱, 여덟, 지금요? 아, 지금 뭔가 그러려는 것 같죠? 네. 그만큼 두고 싶은 자리군요. 아주 대조적인 상황에서 두 기사가 장기로하는 분야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바둑이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약간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흔들어가는 입장이고 이창호 구단은 계속 두텁게 형태들을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기질로 봤을 때는 왠지 여기를 이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수는 이세돌 구단이 잘 생각하지 않는 수죠. 아무리 이 흑돌을 앞으로 추격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좀 뭉툭한 느낌이 들죠. 효율이 좀 떨어지나요? 왠지 이세돌 구단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네, 손 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이었어요. 아, 두면서도 좀 괴로워하네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야겠어요. 네, 오늘 많이 웃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네. 물론 이제 프로기사에게 있어서 승패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오늘은 그래도 특별 대국이고 뭔가 이 축하의 장인이만큼 두 선수가 최대한 재미있는 바둑, 정말 레전드에 걸맞는 그런 대국 내용을 보여주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부터 아주 급전으로 진행이 되었죠. 20초 하나, 두 기사의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네. 글쎄요, 이세돌 구단이 예전 같으면 이런 수는 안 뒀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로는 그냥 이런 데를 먼저 걸치고 네. 걸쳐도 여기를 따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따낸다면 다시 안 걸침을 하면서 발빠르게 둘 수 있으니까 걸치고 뭔가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두면 뭔가 샤샤샥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싹 칼집을 칼을 칼집에 넣어두면 상대가 베어져 있는 근데 그런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세돌 구단의 이런 수가 약간 그 느낌이 덜하긴 합니다. 조금 무겁고 좀 뭉툭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창호 구단이 선제 공격을 펼친 장면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 두 전설의 만남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